별빛이 내린다. 대현이는 열 번째 CM에는 거의 먹히지. 그렇지, 한 일곱 명을 만난다고 셈쳐. 당연하지. 나는 천 번째 시에서 30명을 사겨. 그럼 누가 더 많이 사겼어? 내가 승자야. 눈빛 봐, 눈빛. 네, 안녕하세요. 오, 키가 크다, 근데 남자분. 안녕하세요. 혹시 어떤 거 만드시고 싶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? 술잔. 혼자 살아야 남자. 혼자 살아야 남자가 많은 거. 모든 남자의 이상형은 혼자 사는 줄 알아요. 그렇긴 하지. 제가 독립해가지고, 네. 독립해가지고, 네. 지금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독립이라는 말 굳이 할 필요 없는데?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갑자기 바로 하네. 네, 갑자기 왜 했지? 저 소개팅 만났는데 갑자기 네. 저 독립했어요. 걸스데이 1위 했는데 아 네. 수상소감 말씀해주세요. 저 독립했는데요. 이게 왜 어필하죠? 독립했다는 걸? 저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왔겠죠? 그렇겠죠?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,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요. 그런 얘기도 안 하지. 저 독립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도자기 만들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셔서. 그 남자는 괜히 설렐 것 같아. 그렇죠. 남자 입장에서는. 맞아, 남자 입장에서. 어? 제 스타일의 그릇이나 네. 뭐 컵이나 그런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. 컵이나? 네. 직접 아, 혼자... 만드신 거예요? 네. 어, 잘 만들었다. 도자기로 만드는 게 실제로.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좀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술잔이에요? 어, 술잔은 아니고 이제 디퓨저처럼 써줬거든요. 여기 담고. 아, 그래요? 네. 얘도 너무 예뻐. 어머, 이거 어떡해요? 어떡해요? 어머, 어, 콧소리가 나네? 어머, 이거 어떡해요? 엄청 귀여워. 이 순간 딱이야, 이 채널.